반갑습니다. 우리 알기 쉬운 의학 이론 첫 시간 들어갈 건데요. 그 교재 여러분들 16페이지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부학적 자세에 들어가는데 여기 뼈대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자세고 해부학적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차렷 자세 이렇게 서 있으시죠? 이 차렷 자세 눈을 똑바로 앞을 향하고 팔은 자세하게 밑줄을 그시고 발, 손바닥이 키포인트예요. 교재에서 손바닥하고 밑줄을 그시고 별표를 해놓으시고요. 손바닥을 얘가 잘안 움직이는데 손바닥이 앞으로 가는 게 키포인트예요. 보통 우리가 차렷하면 그냥 무지라고 해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구는 자세가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인데 나중에 배우지만 이건 중립 자세, 중립. 그러니까 영도 자세라고 해서 관절 움직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해부학적인 자세는 손바닥이 앞쪽으로 가는가 좀 조금은 어색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평면의 지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측, 외측 구분할 때, 그래서 만약에 손바닥의 외측 그러면 엄지, 내측 그러면은 이 새끼손가락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손바닥이 반드시 앞을 가게 한다는 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밑줄을 그시고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체의 면에 대한 용어를 배울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 기초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상해 부분에 나왔을 때그 상해에서 나와야 되는 용어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정중면에서 어디? 그랬을 때 정중면을 아셔야지 되고 CT 검사했을 때, 뭐, 시상, 횡단면 됐을 때그 면을 알아야 CT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인체의 면에 대한 용어에서 정중면이라고 동그라미 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중면에서 어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중면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냥 정중간을 이렇게 가운데로 정확하게 나눈 선이에요. 정중면은 꼭 이해하셔야 나중에, 운동 들어갈 때도 알수 있고, 그래서 정중면 이하 시상면, 관상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시상면은 정중면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정중면 정확하게 나눈 건데 시상면 슬라이스로 이렇게 자른 거. 어떨 때 사용하냐면 CT 검사할 때 우리가 슬라이스로 자르거든요. 그때 시상면으로 자른다라고 표현할 때 시상면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해부학에서는 그 용어에서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정중면을 꼭 아시면 되고, 네, 관상면 있죠, 3번에. 관상면은 우리가, 여기 전후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두개골 보시면은 여기 봉합선이 있거든요. 이 봉합선이 머리띠 한 부분인데 이게 관상면이에요. 이렇게 자르는 면이 관상면인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횡단면 밑줄을 그시는데요. 횡단은 말 그대로 이렇게 횡으로 자르는 건데 CT 검사할 때 횡단면으로 자른다 할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정중면 이해하시고 그리고 인체의 방향에 대한 용어를 배우는데 이 방향은 왜 중요하냐면 골절과 탈구할 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때 상완골 근위부 골절, 상완부 원위부 골절 이렇게 사용할 때 쓰기 때문에 이 용어는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반과 후반 3번 있죠.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탈구됐을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1번 내측과 외측을 보도록 할게요. 내측은 정중면이라는 게 나오죠. 정중면에서 가까운 곳은 내측이다, 먼 곳은 외측이다 했어요. 제가 똑바로 서 있어요. 똑바로 서 있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정중면에서 손바닥 먼 쪽이에요. 그럼 여기 움지잖아요. 그리고 정중면에서 내 측이에요. 그러면 새끼 쪽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외측, 내 측으로 표현되는 거고 골절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시고요. 자, 2번 밑줄을 그시고 별표 하셔야 되는데 근위와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가까울 근, 뭘 원이에요.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어디가 중심이 되냐면 몸통. 몸. 어떤 분은 심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부분을 나중에 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를 상완이라고 해요. 상완골. 전완이라고 하거든요. 전완일 경우에는 여기 넓잖아요. 근데 여기에 골절돼도 전완골절? 여기다 골절돼도 전완골절이에요. 상완 넓어요. 여기가 골절이 돼도 상완골절. 여기가 골절이 돼도 상완골절인데 정확한 표현으로 여기가 골절됐어요. 몸통에서 가깝죠. 그러니까 상완골 근위부 골절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절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풀때이 분은 A라는 분은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문제 풀때 아, 근위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풀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전완부의 원위부 골절이다. 몸통에서 먼 곳이다 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근위와 원위는 골절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다. 그래서 근위 원인은 꼭 알아두시고요. 3번에 전방과 후방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골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많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견관절이거든요. 견관절, 구관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견관절, 구관절은 운동이 관절 가동력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이게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관절이기 때문에 탈구가 잘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관절 전방 탈구다. 그러면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탈구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고관절인데 오늘 굉장히 피가 많이 왔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게 기계판에 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그 고관절이 밖으로 밀리면은 고관절 후방 탈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구 때 사용하는 용어가 전방과 후방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인체 부위의 움직임에 대한 용어. 아, 그럼 움직인다. 우리는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건 관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아, 관절이 움직이는구나. 근데 이때 인체의 움직임에 대한 용어를 쓸 때는 해부학적 자세에서 쓰진 않아요. 중립영도라고 해서 지금 그 밑에 보시면은 박스 그림 있죠? 박스에 중립영도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 중립영도에서 움직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해부학적 자세랑 중립영도가 뭐가 다르냐? 거의 비슷해요. 두 가지만 다르거든요. 이게 해부학적 자세에서 똑같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서 있는 건데 뭐가 다른지 이 견관절이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무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엄지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무지가 엄지손가락이에요. 무지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중립영도랑 해부학적 자세가 다른 게 뭐냐면 해부학적 자세는 앞으로 보는 거. 중립영도는 무지가 앞으로 나오는 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은 족관절이에요. 해부학적 자세는 반드시 서 있는 자세를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라고 하는데 중립영도에서 관절을 움직일 때는 누워서 측정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웠을 때는 발목이 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때 뚝 떨어진 상태에서 관절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족관절은 세운 자세, 90도 각도가 0도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립영도는 두 가지가 보셔요. 중립영도란 박스 보도록 할게요. 관절 가동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중립영도고 움직임을 우리가 인체 부위의 움직임에 대한 용어를 배우기 전에 중립영도를 알아야 우리가 요걸 들어갑니다. 자, 모든 관절은 해부학적 자세를 영도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2번 운동 부위 측정 기준점에서 보세요. 밑줄 보세요. 견관절은 여기 어깨 관절. 견관절하고 족근 관절만 제외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견관절 해부학적 자세랑 다르게 무지가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족근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워있을 때 풋드럽이라고 해서 발이 뚝 떨어지지 않고 90도로 세운 각도에서 움직임을 측정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제 부위 볼게요. 견관절, 주관절, 수관절. 계속 용어 나올 거예요. 자, 주관절은 여기.
이쪽 주관절이고 수관절 중립영도가 되고 무지 동그라미 무지가 앞으로 나온 상태를 우리가 중립영도라고 한다. 중립영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을 관찰할 겁니다. 족근관절 족부가 하태부와 90도 미출구시고요. 90도 이룬 상태에서 우리가 관절 굴곡과 신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토마스 테스트는 나중에 할 거고요. 그 위에 1번에 굴곡과 신전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는 굴곡? 응. 관절을 굽히고 펴고, 굽히고 펴고 하는 거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네 가지 부위에선 좀 달라요. 네 가지 부위가 뭐냐면, 보세요. 완관절, 이게 완관절이거든요. 완관절이면 이것도 굴곡이잖아요. 이것도 굴곡이잖아요. 여기 상태에서 이것도 굴곡이잖아요. 이게 신전이 될 수가 없죠. 아, 이것도 굴곡이고 저것도 굴곡이에요. 그래서 완관절에 있어서 네 가지 오늘 완관절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 둘다 굴곡인데 손바닥 장을 썼어요. 손바닥 잘 써서 이게 장측 굴곡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등 배자를 썼어요. 그래서 배측 굴곡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책에는 없습니다.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완관절에 있어서 굴곡인데 장측 굴곡, 그 다음에 배측 굴곡이라는 굴곡을 쓴다. 휴유장애 측정할 때 휴유장애라고 하는 건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골절 됐을 때 6개월이 지났을 때 관절의 각도를 측정하면서 휴유장애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굴곡, 저것도 굴곡이지만 손바닥 장을 써서 손바닥으로 기울어지는 거는 장측 굴곡, 배 쪽으로 배측 굴곡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또두 번째 보시면 족관절이라고 있어요. 족관절은 손바닥 장이 아니잖아요. 바닥. 발바닥이죠. 그래서 발바닥을 바닥 우리가 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발바닥이 얘같이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굴곡을 시켰어요. 발바닥 저를 써서 저측 굴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배 똑같죠? 여기가 등 이쪽으로 기울었어. 이거다 배측 굴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립영도니까 90도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90도를 이런 경우는 앉아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중립영도의 자세에서 발바닥 저측 굴곡, 배측 굴곡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굴곡, 저것도 굴곡인 거예요. 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족관절에서는 저측 굴곡, 배측 굴곡.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견관절에 있어서. 견관절은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견관절. 견관절과 고관절은 여기입니다. 어디가 굴곡이고 신전일까 생각해 봤을 때 견관절에 있어서 굴곡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관절도 올라가는 게 굴곡이죠. 굴곡은 끝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전은 뭘까? 신전은 거꾸로 여기서부터 여기 신전, 굴곡, 신전, 고관절에 있어서 움직임이 굴곡, 신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봤어요. 완관절, 족관절, 그다음에 견관절, 고관절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번에 내전, 외전이에요. 여기서 정중면이 기준선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게요. 정중면에서 가까워지는 건 내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멀어지는 건 외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회인데, 회자가 회전한다. 회전이란 뜻은 뭐냐면 돈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손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중립영도에서 측정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 상태에서 손바닥, 그렇죠? 손바닥이 내부 쪽으로 회전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 할수 있죠? 더 이상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돌지도 않아.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회전 있죠. 근데 이게 내 측으로 회전하는 회내. 회내? 외측으로 회전하는 거 회외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거 어떨 때 사용하냐면 골절됐을 때 골절되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회내, 회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 측정할 때 하는 건데 저는 외울 때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아, 내일이 보이니까 아, 이거는 회내구나.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외워야 될 부분이 의학은 많아요. 많은데 자꾸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손바닥이 바닥 쪽으로 회전하는 거 문자로 하는 것보다 해부학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내 몸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내 본몸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쪽으로 움직이는 거 회내, 회외. 자, 4번 볼게요. 네번 보도록 할게요. 이름 자체가 어렵지만 발목이 몸통 쪽을 향해서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건데 굉장히 쉽게 설명하면 삐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삘때 여러분들 이렇게 삐지, 이렇게 바깥으로 삐진 않아요. 하이힐을 신고 막 걸어가다가 삘때 이렇게 삐죠. 아가야. 삐는 이유가 비골이 길어요. 예쁘게 생겼죠, 이게? 삐어보셨죠? 한 번도 평생에서 다리를 접질러 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움직여. 이렇게 삐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비골이 길어요. 이쪽이 길어요. 길어서 딱 막아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삐지 못하게 비골을 잡아줘. 비골이 길어. 경골보다 길어. 그래서 이쪽으로 삐지 못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항상 삘 때는 안으로 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네 번이라고 하고 외번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외번은 바깥으로 접지르는 거. 바깥으로 접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골이 길기 때문에 안쪽으로 네 번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사정할 때 보시면은 염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염좌. 인대가 늘어났다거나 그럴 때 우리 손에 사정할 때 사용한 거잖아요. 그럴 때네번 됐을 때 손에 사정,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은 발목이 몸쪽을 향해 돌아가는 거. 외번. 5번. 회전은 축이 있어야 돼요. 회전은. 그 도는 거예요. 도는 거고 회선은 말 그대로 이렇게 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전부 다 돼요. 굴곡, 신전, 외전, 내전 다될수 있는 건 회전이고 그 회선인데 회전은 보세요. 회전은 도는 거거든요. 견관절과 고관절. 어떻게 도나요?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이 견관절이 돌아요. 이렇게 했어요. 견관절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고관절도 돌수 있어요. 이 속에서 이렇게 돌아요. 여기서 움직여요. 이렇게 돌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돌수 있어요. 견관절, 고관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뼈를 보도록 할게요. 14, 18페이지. 자, 뼈는 얘를 대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시기 전에 제가 그림으로 요 뼈에 대한 거를 복사해서 드릴 건데, 여기다 이름을 달아갖고 오셔야 되거든요. 골격계는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이걸 다 외웠어요. 그것도 의학 용어, 영어로. 매일 해부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손해 사정사는 지금 영어로 나오지 않고 한글로 나오고 또 보시면은 상완고를 우리가 위팔뼈 순수 한국말로 표시가 된 책도 있는데 그 아직까지 손해 사정사는 그 순수 한국말로 나오지 않고 그 상완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옛날 이름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206개의 총뼈가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셔도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은 말초신경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넘어가셔서 1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그 뼈의 구조가 보이죠? 이 뼈는 장골 중에 대퇴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퇴골의 모습과 장골 중에서 대퇴골과 사광골이 있지만 모양이 좀 다르지만 대퇴골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리고 손의 사정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대퇴골을 좀 갖고 나왔는데, 자, 대퇴골 골절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람 머리가 있고 목이 있듯이 뼈도 머리가 있고 목이 있어요. 머리. 그리고 골두라고 표현해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거는 머리에 골두라고 해요. 제가 대퇴골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나중에 고관절과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음으로 덮여져 있어요. 이거는 연골이라고 하는 연골로 뒤덮여져 있어요. 고관절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 밑에는 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대퇴골두 밑에 경부라고 해서 경부. 경부는 목, 경부라고 해서 목경자를 써가지고 경부예요. 여기 골절 굉장히 많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대퇴골의 모습, 이걸 전자라고 표현해요. 전자예요. 그러니까 전자골절 하면은 여기가 골절된 겁니다. 이건 커요. 여기에는 조그맣게 튀어나온 부분은 소전자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제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전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서 여기에서 요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슬관절과 만나서 경골과 비골을 만나는 곳이에요. 대퇴골은 얘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얘톡 튀어나와 있죠? 이게 전자, 대전자. 여기 조금 톡 튀어나왔죠? 이건 소전자. 여기 동그랗게 생겼죠? 이건 머리라고 해가지고 골두. 여기 얇게 들어가 있죠? 경부예요. 여기 골절 많이 됩니다. 우리가 골밀도 측정하는 BMD라고 있어요. 여기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를 측정해서, 여기에 있는 골밀도를 측정해서 골다공증이라든가 골감속증을 측정하는 부분은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랑 허리를 많이, 이두 가지 부분을 스캔을 하기 때문에 이 고관절 부분은 손의 사정에서 굉장히 탈구도 잘 되고 또 골절이 잘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을 다 했지만 성장을 안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골단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골단연골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성장판. 이게 나중에 배우지만 성장판이에요. 이게 골단연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간부라고 표현을 해요. 간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퇴골 간부 골절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골절됐든지 여기가 골절됐든지 여기가 골절된 거예요. 근데 대퇴부 간부 골절에서 근위부 간부 골절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골절되는 거. 대퇴골의
원이부 간부골절. 여기 골절된 거. 예.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랑 여기는 뭘까? 골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끝단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 골단 연골은 양쪽에 있겠죠.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성장판이 열리고 닫혔다 표현을 하는 곳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판에 대해서 나중에 또 배울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이 부분을 우리가 빨간색이 없으니까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노란색이에요. 저희는 노란색으로 변해버렸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골수라고 해요. 책에 제가 밑줄을 거드릴 거거든요. 골수라고 표현합니다. 골수는 피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표현해서 조혈기는 책에 있어요. 제가 밑줄을 거드릴 거예요. 여기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여기가. 근데 왜 노란색으로 표현했을까요? 처음에는 적색, 빨간색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지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지방으로 채워지면서 황색으로 변해요. 그랬을 때 황색으로 채워졌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간부골절이 됐어요. 간부골절 됐으면 여기 있는 골수가 황색으로 변한 지방이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가장 골절에서 합병증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지방색전증이라는 게 있어요. 색전. 피땀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폐동맥을 막으면 즉사도 할수 있고 그런 지방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가 원래는 적색이었다가 황색으로 변한 책에 밑줄 그어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숭숭숭숭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자, 해면골이에요. 이게 해면골이에요. 그리고 이 가에는 딱딱한 치밀골이 있어요. 치밀골. 해면골이 스폰지골이라고 하는데 그게 구멍이 커지면 커질수록 골다공증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스펀지에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면골 안에는 칼슘이 막 침착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왜 구멍이 있냐면 우리가 움직일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 너무 그 구멍이 크다. 그럼 골다공증이 되는 거고 그다음 치밀골. 치밀골 안에는 신경 혈관 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신경 혈관 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자, 여기 겉에 있는 부분 골막이에요. 이쪽 골막, 이 밖에도 쌓여져 있어요. 골막은 두 가지. 밖에 있는 골막, 안에 있는 내골막 있습니다.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뼈의 구성 성분은 유기질. 유기질은 뭘까요? 단백질, 콜라겐. 아, 단백질이 있어야 뼈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콜라겐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무기질, 칼슘인. 수분이 20%가 뒤섞여야 돼요. 잘 반죽이 돼가지고 뼈가 형성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단백질도 있어야 되고 칼슘도 있어야 되고 수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뼈에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죠. 푸석푸석해지죠. 그러면서 골절도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적어주시면 제가 쉽게 내주는 거에도 있을 거예요. 골질 보도록 할게요. 치밀질. 치밀질은 뼈 여기 가에 있는 거죠. 여기 뼈의 표층이 차지하는 견고하고 굉장히 단단한 뼈예요. 해면뼈, 스폰지 같이 구멍이 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움직일 때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이게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 구멍이 커지면은 골다공증이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 검사할 때 너무 구멍이 큽니다. 숭숭 뚫어졌네요. 그런 게 골다공증입니다. 하버주관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테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치밀질 속에 들어있고요. 치밀질 안에는 딱딱한
딱딱한 딱딱한 뼈 안에는 혈관하고 신경이 지나다녀요. 여기 지나다녀요. 그래서 골절 때문에 엄청 아픈 거예요. 혈관하고 신경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엄청 아픈 거예요. 뼈 부러지신 분 계신가요? 한 번도 없으시죠, 이게? 있어요. 엄청 아파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지금 어디 가요? 어디 간부입니까? 어딥니까? 족부에 왜?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뭐 캐스트 하고 계셔요? 아니면 수술하셨어요? 응. 지난주 금요일 그런 상태에서 오셨어요. 대단하시네.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응. 이 침밀골환에 그 신경하고 혈관이 지나다니는데 이게 차단이 되면은 무혈성 괴사 같은 거 생기기 때문에 관계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뼈도 영양분을 받고 받지 않으면은 썩어요. 무혈성 괴사가 올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골막 보도록 할게요. 골막은 외막과 있고 내막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쪽에 여기 있는 건 외막. 외막, 여기는 외막. 여기는 외막이고 여기 안에 있는 건 내막. 하는 일은 좀 달라요. 밖에 있는 건 외막, 안에 있는 건 내막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관절면을 제외한 고래의 표면을 싸고 있는 결합 조직으로 밑줄을 그셔야 돼. 뼈에 이거는 골막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어요. 뼈의 두께 성장. 두께 성장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이는 골단연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성장판은 길이를 성장하는 거에 관여를 한다면 이 골막은 두께를 키우는 게 관여를 하는 거예요. 골막이. 그것도 외골막이. 내골막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성장판은 길이 성장, 이 외막은 두께 성장을 기여하는 곳입니다. 뼈의 두께 성장 밑줄 그셨죠? 별표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골 외막. 골모세포, 골모세포 안 배웠는데, 골모세포는 내 엄마 세포. 엄마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처럼. 엄마 위에 할머니가 있거든요. 할머니는 조상세포예요. 골조상세포라고 하거든요. 골모세포가 뼈를 만드는 세포인데 혈관을 가지고 있어요. 뼈와 두께 성장과 재생, 건, 밑줄 그셔요, 건. 건 하면 가장 유명한데, 아킬레스건. 여기, 아킬레스건이죠. 축구 선수들 건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뼈에 딱 붙어 있어요. 뼈랑 근육이랑 연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키클때 무릎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뼈는 막 성장을 하는데 이 건이 따라가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건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이게 뼈는 계속 자고 있는데 막 성장을 하는데 건이 따라가 주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가 막 아프다고 그러고 엄마 여기 아파. 그러면 성장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이라고 하는 거와 인대라고 하는 것도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뭐 찢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인대 밑줄 그셔요. 인대는 손해 사정에서 많이 나와요. 인대가 늘어졌다? 염좌라고 표현하잖아요. 인대는 뼈를 연결하는 거예요. 건하고 좀 다르죠. 무슨 천 정도의 그런, 커튼 천 정도의 그런 강도로 단단하거든요. 인대는 완전히 찢어진 경우도 있고, 늘어난 경우도 있고, 조금 전 찢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삐었다라는 표현하는 게 이게 인대가 늘어나 찢어진 경우는 수술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대 중에서 유명한 또 인대가 십자인대. 십자인대는 운동하다가도 잘 운동 선수들이 무릎 안에 있는 십자 모양의 십자인대는 운동 선수들이 굉장히 부상을 잘 당하게 하는 그런 인대예요. 이 술관절 쪽에는 너무 여기 불안정하기 때문에. 측부, 외측부인데, 십자인대, 인대가 좀 많이 있어요. 인대의 부착점이 되는 곳이에요. 외막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골내막은 여기 있어요. 골내막은 여기. 내막이 하는 역할은
골수강 덮는 섬세한 결합 조직으로 밑줄 그으세요. 골모세포와 파골세포라고 했대요. 골모는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고 파골은 죽는 세포. 나를 태어나게 한 엄마가 있었으면 내가 70세, 70, 80세까지 살다가 죽잖아요. 그게 바로 파골세포,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골모세포와 파골세포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뼈는 건강한 거예요. 골모세포는 없어. 파골세포만 많아.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뼈가 계속 골다공증이 팍팍팍 진행되는 거거든요. 요게 존재하는 게 골내막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셔서 20페이지 골수. 골수 기증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골수 기증을 할때 어떻게 기증을 하게 되냐면은 골수는 이 안에 있어요. 빨간색을 찾았습니다. 골수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골수를 내가 기증해서 누구한테 주고 싶으면 뼈를 뚫어야 돼요. 뚫어서 골수에 젤리처럼 되어 있는 골수가 뽑아, 주사기를 뽑아요. 뽑아서 그거를 많이 모아지진 않아요. 그걸 백혈병 환아한테 준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백혈병 환아한테 주기도 하고 골수에 문제가 있어서 병이 난 빈혈. 빈혈에 대한 문제는 손해사정사 기출문제도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재생불량성이라고 있어요. 재생불량성 빈혈은 다시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수, 뼛속이라는 뜻으로 밑줄 그으시고 별표인데요. 조혈작용을 하는 게 골수인데, 조혈작용을 못해. 재생을 못해요. 그래서 오는 빈혈 중에 하나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골수 기증을 받지 않으면 재생을 못하니까 그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철분결핍성 빈혈은 여자분들이 흔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철분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빈혈 중에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러면은 다시는 피를 못 만들어요. 그럼 조혈, 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우리가 혈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적색이죠. 적색에서 나이가 들면 황색으로 지방질로 채워집니다. 그럴 때 골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게 그 지방이 혈관 안에 들어갔을 때 지방색전증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적색골수 볼게요. 우리는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좀 있을 수 있겠다. 젊으니까 적색골수가 좀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골수 기증도 안 받아줘요. 황색골수가 많기 때문에 조혈 기능이 있으며 척추, 눈골, 흉골, 평생 적색골수로 남아 있어요. 세 곳은 남아 있고 대부분이 다른 뼈에서는 다 황색으로 대치가 되는데 황색이라고 하는 건 지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적색골수의 조혈세포가 감소하고 이제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세포 밑줄을 그시고요. 지방세포가 증가하면서 황색으로 된다. 여기에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앞서가는 겁니다. 지방색전증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그 외상합병증에서 배울 건데 미리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고시 기출 문제죠. 국가고시가 아니죠. 손해사정사는 제가 국가고시 자꾸 얘기하냐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국가고시거든요. 손해사정사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것들이 지방색전증이에요. 이번에도 나온 게 부목을 대는 목적에 대해서 나왔어요. 부목에 대한 목적 쫙 적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색전증 예방하기 위해서 된다. 뭐 이런 것도 적으셔야 돼요. 골절이 딱 됐을 때 움직이게 되면은 얘가 뼈가 더 돌아다니면서 지방이 골수 있죠. 황색 골수가 움직이면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번 황색 골수가 움직이지 않게 떠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방색전증 할때 황색 골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아셔야 되는 거고 이번에 연골. 연골은 쉽게 물렁뼈예요. 연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귀 있죠? 이것도 연골입니다. 근데 탄력 연골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가장 많은 연골이 우리 관절면에 뒤접혀 있는데 연골 물론 뼈인데 골단 연골을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성장판이에요. 골단 여기 있죠? 골단 연. 이거 들어보셨어요? 골형성 부전증. 혹시 들어보셨어요? 골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병이 있어요. 그는 이 골형성 이 골단 성장판에 이상을 나타나가지고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왜소증, 난쟁이가 될수 있는 골형성 부전증이에요. 골단 연골은 우리가 성장판 검사를 할때 병원에 가서 굉장히 간단하죠. 엑스레이만 찍으면 돼요.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가 허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열려 있습니다. 그냥 완전 메꿔져 있어요. 닫혀 있네요. 더 이상 키가 클 수가 없습니다. 골단 연골로 봐서 성장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뼈에 밑줄 그으세요. 이거는 길이 성장 별표. 아까 두께 성장은 뭐였어요? 골막이었어요. 그 골막 중에 외골막이었어요. 외부 골막이었죠. 길이 성장은 성장판. 성장판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회사 정사는 골단 연골에서 길이 성장을 하는 거고요. 관절 연골 여기 제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관절 연골. 저희 어머니께서 다음 주에 수술을 하셔요. 여기 슬관절 관절 연골을 다 달았어. 달아서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수술하시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관절 연골을 다 달아. 연골은 물렁물렁해서 거기 안에는 신경과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미끈미끈하긴 하지만 탄력성이 있고 관절을 보호하기는 보호 기능이 없어지니까 뼈끼리 닿으면서 딱딱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아픔이 오는 거거든요. 골의 모양과 따른 분류 여기까지만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장골 말 그대로 긴 골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조금 알아두시긴 하면 되거든요. 예를 볼게요. 대퇴골. 요거 대퇴골이죠. 경골. 아직 안 배웠지만 얘예요. 여기 경골 비골. 굉장히 그 견고하게 생겼죠. 예. 경골은 비골. 비실거리게 생겼지만 안 비실거려요. 여기 종아리 근육이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경골 비골. 장골에 속하죠. 그 다음에 경골 비골 상완골. 여기 상완골. 척골 요골. 여기 엄지 쪽을 우리가 여기 엄지 쪽이 요골이거든요. 이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 요골. 새끼가 붙어 있는 건 척골이에요. 얘는 보시면 요골은 얘는 두껍죠.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가늘어요. 가늘다가 두꺼워져. 척골은 두꺼워지다가 가늘어져. 이게 장골이죠. 왜 장골이 중요하냐면 골절이 많이 되는 부분. 길기 때문에 여기 상완골, 요골, 척골, 이 대퇴골, 비골, 경골은 골절이 굉장히 많이 돼. 가늘고 길기 때문에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뼈를 이해하시고 나중에 뼈에 대해서 배우긴 하겠지만 단골은 말 그대로 그냥 짧은 단골, 입방골. 그래서 수근골 족근골 골절, 골절, 족근골 골절, 수근골 8개예요. 좀 이따 봐요. 이거 얼마 전에 손해상 시험 이거 쓰시오라고 나왔었거든요. 이게 족근골은 7개인데 평평골은 평평한데 이게 우리가 머리, 예. 불규칫골은 등뼈. 여기 뾰족뾰족하죠? 이런 거예요. 공기골, 종지골, 승질골.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쉬었다가 골의 기능은 하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